예찬은 어디에서 발바닥 아래에서 그죠? 백억 강명을 냈다. 물론 예찬이 내기 전에 그 갑시다. 그 회의 가면 나오죠? 네. 현수품에 제한이 없는 큰 자유. 현수품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네. 현수품 회의 3매. 그다음 하음 3매 나오잖아요. 네. 예찬은 3매는 없지만 그렇게 3매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보리천에서는 법회보살이 뭐 일체보살이 이런 보살들 쭉 이름이 많지요. 예. 어디서 발명합니까? 세종께서 양 족지로부터 두 발가락은 이렇게 딱 그립해서 자꾸 이론이 있어야 이게 자꾸 수련된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발명한다? 발가락이다. 아, 발가락에서 발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론적으로 완벽해지는 상태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3면 어디서? 십주품에서. 예? 십주품 어디서? 그때 들어가는 삼매 이름이 보살 무량 방편 삼매. 보살 방편 삼매죠? 네. 예. 여기 보세요. 천불찬 미진수 제불에게 제불이 계셨는데 이름이 어떻다? 모두 같은 이름이다. 개동 1호 법안 명안 뭐다? 그 법회 보살에게 누가 법명을 주는 거예요, 다시? 법회 보살도 없고 법회 부처님도 안 계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지금 우리가 49년 지낼 때 뭐합니까? 360만 원 21만 9500 동맹동호 대자대비 아미고사 금생결의 아미타불 동맹동호야. 네. 그 우리 이름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다 동맹이다 이런 뜻이요. 네. 자기의 역량과 근기에 따라서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살면 제2의 석가부, 제3의 석가부, 제4의 석가부. 예? 자,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뭘 하시겠어요? 방강. 아까는 뭐죠? 수미령은 개참품에서 방강하시겠죠? 네. 이 개참품, 수미령은 개참품. 예? 네. 참 편하다. 이렇게 착, 착. 그래도 자는 사람도 있고 신기하다. 이 아이는 잔다, 자.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예. 누구가 공동님 보살이? 나중에 삼매, 십행궁에 삼매 되겠죠? 네. 공동님 보살이? 문산매, 선사유, 사유산매에 들어가지고, 그때 방관받은 1만 불찰, 미진수의 부처님으로부터, 그 부처님 이름이 누구야? 공덕님. 전부 공덕님이더라. 됐죠? 네. 보솔천에도, 뭐, 금강당 보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금강당 보살이 무슨 산매? 보살? 보살 지강산매. 그때 부처님 이름은? 금강당이다. 몇만 불찰? 10만 불차. 1천, 1만, 10만 다 나오죠? 예. 내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지내는 얘기, 이런 건 경전에 있는 겁니다, 그대로. 예.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것이? 자, 이렇게 넘어가서, 금강장 보살이 어디에? 보살? 대지가, 기에 강릉 삼묘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10억 불찰 미진수 부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때 부처님 이름이 뭐였다? 금강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께서 방강했는데 미간에서 보살력 연명이었다. 7회차 수법은 부처님께서 세종께서 마갈절구 아라냐 북보리장경에 계시면서 시성정각을 하셨는데 보강명절에서 어디에 들어가셨다? 찰나제 제불 삼매에 들어가셨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네. 예. 부처님께서 삼매에 먼저 십정품에 들어가시고, 나중에 금강의 보살이 나오잖아요. 십정지동 금강, 금강장도 금강에. 여기 나오는 거. 쭉 보시고. 뒤에는 안 보이죠? 보여요? 네. 예레 출연품의 7회차가 마지막에 나오죠? 보현행덕? 예레 출. 그때는 세종께서 어디에서? 백호 미간에서 대강령을 발해가지고, 이래 하니까 그 이름이 열의 출연이다. 강릉 이름이 나 있어요. 예. 자. 이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가 쏟아부었다. 열의 성김 묘덕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나오죠? 예. 그렇게 이제 부처님 방광이 이제 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의께서 어디에서? 입에서
방관하시고 대강령을 놓으셨는데 이름이 무에 무에였는데 누구에게? 보현. 예. 그렇게 보현 보살한테 들어간 거예요. 네. 기강이 입이 보현 보살신가. 예? 네. 뭐 사자다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제 8의 강령은 뭐 이렇게 쭉 봅시다. 8에는 3매 되는데 보현 보살이 어디에 3매야? 강대 삼매 되시니 그 강대 삼매 이름이 뭐다? 불화장입니다. 됐죠? 네. 9회차 설법에 들어갑니다. 그 보여 아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본법회는 수다림 극고독은 어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 고라하고 늙어서 힘든 건 뭐래요? 독이라 하죠? 고독하다. 독고노이 우리 같은 사람들 독고노이 그 독고 노인들에게 고독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준다고 예? 의식을 공급해 준다고 그래서 극고독이라 하죠. 자 여러분들이 그 약성계에 보는 강릉당과 수미당 요분들이 제일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예? 입법개풍 제일 앞에 이렇게 쭉 부처님께서 삼매 드시겠죠. 무슨 삼매? 사자 빈신 삼매 이렇게 드신다. 예. 그 장 누각이 호련이 넓어지고 자 이곳에 이게 중요해. 언제 사람 마음이 넓어지냐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장 누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대로 법신 그대로예요. 옛날에 그 평전 하상이 완 그 망 뭐야 신강이 불매하여 망구 희운이 입참문내면 막전지하라 이런 대목 있죠. 옛날 고령 신찬 선사가 어디 가서 백경생님한테 공부 배워가지고 돌아오니까 자기 은사 선생님이 뭐라 했죠. 은사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뭐 저기 그 책을 한참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옛날 종이 그 책을 보고 계신데 벌이 한 마리 나가서 봉창을 날아가다가 못 나가러 갔죠. 그래서 은사 선생님 보고 뭐라 했어요. 옛날 종이 그 애가 끌고 있으면 저 광역로 문으로 나가지 이랬죠. 그래서 은사 선생님 어느 날 또 저놈이 또 이상한 소리 했었는데 그러니까 모욕하다가 어떻게 했죠. 등뚱 밀어라. 등이 내 등 밀다. 참 밀다. 야, 호호 법당이요. 무영을 밀어다. 법당은 좋은데, 영음이 그 대장암 누각이야. 사람 몸이 사실은. 호호 법당이요. 영음이 없네. 의사 선생님 딱 째려보니, 몇 시 뭐라 하나? 눈을 딱 째려보니까 뭐라 했죠? 아, 그래도 방광은 하는구나. 그때 했던 말이 신강이 불미하야 망고 희운이 2차 문명을 막전 지혜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아 니가 나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백장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했냐 공부 해결 다 하고 인생 이제 거의 아름다운 인생이 돼 돌아왔잖아. 은사선생님 못 알아보고 있다가 그런 종을 쳐라 법문 듣자 상자 올려놓고 법문 들었죠. 요새는 건당을 하는데 뭐 권력이 있고 이런 건성들한테 권력 있는 중들한테 빌붙어서 건당을 하지만 옛날에는 사자한테도 건당하고 있거든. 대표적으로 행자한테도 건당했거든. 해명 스님한테 사형 누구요? 해명 스님이 건당했죠. 도맹존자. 그죠? 육조단계에 보면 나오잖아. 홍인도사 같은 제자로 있다가, 예? 그런 것이 건당이라고 하는 게 법의 깃발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법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건당하는 건 뭐예요? 돈당이다, 돈당. 싹쿵 돌아놓으면 된다. 돈어 돈수 아니다. 돈당. 대장은 누가 홀린이 넓어지면 언제 넓어지냐 하면, 입차 삼매에 이 삼매에 딱 들어가니까 일체 세간이 복의 음능이다. 삼매에 들어가니까 온 세상이 넓어졌다. 그래서 한 세계가 청정하면 온 세계가 청정한다. 서가모니 그래 청정하게 한번 살고 가니까 가시니까 그 뒤로부터 이 숱한 사람들이 세세생생에 머리 깎고 세상을 청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보이냐. 진실이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화학령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봐봐. 이 금강으로 땅이 돼. 다이아몬드 땅이 돼. 다이아몬드 땅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소중하고, 그 법에 구슬러서 그 위를 착 덮었다. 아래 위로. 그게 부처님 반가워하죠? 네. 미간 백호상에서, 좋은 미간 백호상 하야, 방 대강령이라, 예? 네. 대강령을 땅 하시니 그 강령의 이름이 보조 삼세 법계문이다. 이게 이제 입법계품이에요. 라스트 끝. 부처님께서 삼매 먼저 드시고 방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설법의식을 한 30분 설명하면 된다 싶었는데 1시간 반이나 그 와중에 둘이는 탈락하고
앉아서 또 머리 찍어놔가지고 도망가 버렸지. 자. 제4의 응? 야마천궁 대천풍. 자, 이건 한번 외워봅시다. 보리. 보리. 야마. 야마. 도솔타. 도솔타. 금방 외우겠죠? 네. 보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가대천. 오케이? 네. 밑에는 무조건 외우는 게 보강령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구회차는 따로 있으니까 긋고도 보니까. 그죠? 그걸 외울 것도 없고. 에이? 땅바닥에 뭐 다 전부 어디? 보강령전. 그 보강령전이나 대장엄 누각이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누각이 있고 땅이 있고 뭐 이렇게 정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법당? 이 법당이 그 법당이다. 삼매 들어야 삼매 들고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면 대자대비해지면 부처님은 대자대비로 힘을 삼고 아는 우는 걸로 힘을 삼고 여자는 질투로 힘을 삼고 아는 저다 좀 울어보고 자네가 만나서 울어본다. 아, 뭐 힘이 있나. 대지도는 용수보살이 그렇게 해놨죠. 그 수행자는 인욕으로 힘을 삼아요, 인욕으로. 그리고 아라인이나 이렇게 선정, 그, 대, 선지식들은 삼매로서 힘을 삼고, 부처님은 대자 대비 힘을 삼고, 도둑놈은 사기치는 거짓말로 힘을 삼고, 어떻게 사는가 딱 알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걸 이렇게 아는 것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에는 열어야 돼, 예? 속에는. 그러면 땡볕 아래서 정말 시원해. 자, 설법주 보현보사 1회차 끝나고, 거기 설명을 좀 다 했어요. 네. 90페이지 끝나고, 91페이지 끝나고, 93페이지 문수보살 다 알아듣겠죠? 네. 끝났고. 오늘도 법회공도 금강당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 이제. 네. 95페이지도 끝나고, 그치? 네. 예. 어디까지 끝나버렸노? 99페이지도 끝나고, 저, 그냥, 개척식 타고 있으니까 서울 도착해버리고. 그리고 저 103페이지 보면은, 보현보살, 문수사, 법회보살, 공덕님, 금강당도 금강장, 그거는 뭔 말인지 알겠죠? 1회차 보현보살, 2회차 문수보살, 3회차 법회보살, 4회차 공덕님 보살, 5회차 금강당 보살, 6회차 금강당 보살, 7회차 보현보살, 8회차 보현사, 보현보살. 보살을 우리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사라고 해요. 큰 대자, 선비사자. 어? 혹은 또 계사라 하게 돼요. 열개자 선비사자. 삼일을 계사라 하는 수도 있지만 보살을 계사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7회차 설법주는 이것도 내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불사를 마친 강령은 다시 보현보살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곧 나오죠? 불사를 마친 강령은 다시 열애성기 묘독보살의 정수리에 들어갔다. 열애성기 묘독보살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문수보살이라고 했죠? 문수보현에게 다 이제 7회차부터 법문을 바뀌는 거예요. 끝나고 8회차 보좌 돌림도 쭉 변경하죠. 그 2000가지 병사일정 뭐 우릉삼이 저 뒤에 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9회차 설법전은 109페이지 보현보살 문수보살. 자, 그리고 이제 9회차 설법전 보현보살 문수보살 나왔는데 거기 그 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입법 개품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본 법회가 있고, 지말 법회가 두 개 딱 되어 있죠. 네. 근본 법회는 바로 법계문에 본입회가 바로 들어가서 설하는 거, 강림당고 수미당 이런 보살도 있었잖아요. 대덕성문 사리자까지. 그게 근본 법회예요. 네. 네. 근본 법회에서 누가 못 알아들었어요? 사리부라고 이 사람들이 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나중에 책 참고해 보세요. 네.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리불한테 이제 어린 비구들이 이제 청해요. 해각등 이제 육천 비구가 사리불 큰신이 우리도 저기 문수보살 저 남쪽으로 가는데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따라붙어요. 그 상황해체 낙하홍이라 그 장상년 거사의 그 저기 문수진암대교 시가 나오는데 코끼리가 돌아보는 곳에 상황해체 돌아보는 곳에 낙하홍이라 육천 비구가 꽃이 돼서 다 떨어졌다. 꽃이 돼서 떨어지면 뭐가 나 연거래요? 열매. 열매. 꽃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애석해 할 것 없다. 그냥 허망하게 꽃이 져서 그렇지. 에? 남긴 것이 있는 꽃들은 아름다운 것이야. 지금 매화가 지고 있는데 뭐가 달리고 있어요?